그동안은 작년이 더 힘들었고 올해도 힘든 건 매한가지고 손실과 중 자손납이 내 규주 올해 운세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좀 많이 답답한 일만 생기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지금 파한다는 거는 일이 모이는 것보다 다 분해가 되고 안 돼. 계획한 것도 안 되고 준비한 것도 있으면 파한다는 소리가 나와 먼저. 그러니 손시가 중 자손나비가 이제 나이로 치면은 28뿐이 안 됐지만은 초년에 운도 들어왔어. 본인이 작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라는 운세라 그랬어. 그래서 문서도 지어지는 거고 또 본인 팔자를 보나 얼굴을 보나 뭐를 보나 사주 팔자는 연예인이나 이사주도 똑같아. 우리 같이 지금 사내 사주가 세다는 거는 만인의 꽃이 되고 만인의 잎이 돼야 되고 본인도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고 예술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이 사주는. 어? 본인 팔자도 그렇고 자손나비야. 그런데 작년도 힘들었고 올해도 힘들고 매 한가지 힘든 건 선생님 매일 힘들어요. 언제쯤 힘들까요? 그 소리가 목구멍까지도 올라오고 답답한 건 똑같은데. 근데 될듯될듯 하면서 안 되고 될듯될듯 하면서 안 되니까 더 힘든 거야. 맞아요. 계약을 하고 뭐를 계약 뭐 직업이야 이제는 본인이 직업에서 보니까 프리랜서 같아. 정확히 잡으면은 네, 지금 맞아요. 프리랜서. 프리랜서의 일을 하는데 뭐 일이 들어오면은 그 일에 맞춰서 연이 되고 끈이 되면 인연법에서 또 계속 일이 바빠지고 또 본인이 하는 일이 특수성이라는 거는 본인도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해줘야 돼. 돋보이게 해준다는 거는 희생. 희생이라는 거는 우리 손시 자손나비도 팔자가 좀 높다. 높다는 거는 우리 같은 무당 팔자. 그렇다 무당으로 풀어먹을 사주는 아니야. 절대. 무속인이 되는 그런 팔자는 아닌데, 이제 직업. 사주 팔자 직업인데, 원래는 본인 사주를 보거나 얼굴을 보나 이런 관상을 보거나 뭐 팔자를 보나 하면 연예인을 받쳐주는 사주. 스텝이야, 이거는. 스텝이라는 거 뭐겠어? 본인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고, 또 재주. 나의 재주가 있고, 남들보다 예술성, 감수성, 뛰어나. 창의력이거든. 표현을 하면은 본인은 창의력도 있고 보는 눈도 틀려 다른 사람들하고. 근데 올해는 다 답답하고 막혀 있어 운세가.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거기다가 지금이 음력으로 치면은 9월 달 이제 10월이 들어오는데 운은 바뀌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는 본인의 운이 바뀐다는 거는 새로운 문서나 계획 운이 들어와 있어 그거는 본인한테는. 새롭게 도장을 찍거나 새롭게 찬바람,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찬바람이 불었잖아? 새롭게 시작이 되는 운서고 문서의 운이 들어왔다. 근데 본인이 문서가 하나가 열리면 두 개가 들어오고 세 개가 들어오고 연달아 끈달아 계속 들어온대. 계약이 하나 시작이 되고 일이 터지면은 연타로 해가지고 되게 두 개, 네 배, 여덟 배씩으로 바빠. 정신없을 때는. 근데 없을 때는 언짝 개미새끼 한 마리 없듯이 저 손가락 빨듯이 정말 이거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까 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 못 살지 어?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이것도 해도 힘들고 저것도 해도 힘들고 힘든 건 매한가지인데 배운 건 도둑질이고 업으로 풀어먹으라 그랬어 근데 한계가 있어 근데 거기다 본인은 아직은 20대지만은 조금 지나면 30대 운이 바뀌어 여자는 결혼을 하는 운 본인 돼지띠예요 돼지띠. 기본적으로 돼지띠하고 궁합이 안 맞는 띠는 용띠, 뱀띠, 원진살, 상충살이라는 게 있어요. 원진은 서로 미워하는 살, 상충은 서로 부닥치면 깨지는 살. 그러니까 남자 만나거나 사람 만날 때그 살은 그거는 조심하고 피하라 그랬고, 일단은 올해 운세까지는 좀 많이 답답하고 힘든 운인데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했고 운기 10월 달이 들어왔어 음력. 이달부터는 본인한테는 기회가 들어와 있는 운이야. 문서 새롭게 뭐 계약을 하자, 일을 하자, 소식이 들어와, 이달부터. 그러니까 기다리는 데가 있으면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운세. 나쁜 운은 아니야, 지금 운세에서는. 전체적인 사주가 조금 팔자가 세고, 초년에 고생을 하라는 거고, 사주 팔자에 살은 있어. 본인은 질투도 많이 당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시기? 어? 관심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관심이 그러니까 구설, 너무 싫어. 입설, 시기, 질투. 잘 돼도 욕하고, 못하면 더 내려앉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이제 본인은 욕심이 되게 많은 사주야. 사주라는 거는 우리 손시 기준 자손나비가 욕심이 많다는 건 성공도 해야 돼. 명예도 있어야 돼. 맞아요. 그리고 재물은 당연히 다 갖고 따라와야 돼요. 싶어요. 성공을 해야 돼. 근데 그만큼 초년부터 머리가 깨우치고 있는 것도 있고 타고나기 사기로 사주가 좋다는 거는 운명이 좋은 거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는 거고 그 대신 좀잘 빌고 살아는 사주.
종교를 갖고 살면 더 좋고 네. 그거는 부처님, 신령님,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거 그리고 어머니 성은 어떻게 돼요? 주씨요. 주씨. 네. 손씨 가중, 주씨 가중이 다 중국성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문도 열려 있고 본인한테는 본인이 일을 하는 쪽에서는 외국 해외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지금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일쪽 보면 외국 문 사신문이라 그래서 외국 가서도 뭐 이제 계약을 하거나 일을 해서 외국으로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되는 일 행사 때든 돈 버는 때 그런 것도 들어와 있어요. 언제든 열려 있고 팔자 향상 있어 그거는. 그러면 기회가 된다면 그쪽부터 또 외국으로 돈을 번다면 돈도 어느 정도 재물도 벌려 있고 그리고 본인 팔자에서는 지금 남자친구가 있나요? 네네. 몇 살이에요? 서른이요. 남자친구가 서른 살? 닭띠. 닭띠. 일단은 뭐 더 만나보고 결혼이라는 게 좀 늦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아직은 20대고 남자친구 30대면은 네. 또 이제 어디 가서 점 보면은 결혼 늦게 하세요 얘기를 선생님 뭐 이제 점을 보면 뭐 타로든 철학이든 신점이든 많아. 진짜 다 늦게 하라 그래. 맞아. 기준점이 없어. 늦다는 거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일찍 하신 분들은 30대 초반에 제일 많이 하고 아니면 여자들 나이 남자는 네. 틀려. 그리고 이제 연이 된다면 20대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손씨 기준은 결혼으로 친다면 운세가 35 본인이 원래는 늦다고 기준을 친다면은 네. 그러면은 본인이 일단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시집 가야 돼. 이해가 가? 네. 근데 안 그러면 제가 미련남을 겪게 돼요. 그렇죠? 네. 미련뿐만 아니라 못해. 결혼하면요? 결혼하고 애기 낳고 뭐 애를 뭐 내 관 낳고는 본인 그때 가서의 문제지만은 네. 어차피 결혼이라는 거는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고 또 네. 좋은 사람 인연 지금의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연애를 해도 뭐지 1년을 만나도 2년 3년 계절이 지나봐야 되는 거고 네. 또 그 사람도 직업 나하고의 궁합 그리고 관계가 넓어지잖아. 네네. 손 씨 가정도 부리가 유공하고 신애가 가득해. 조상이 있는 집안이고 네네. 또 이제 남자친구 성은 주씨지만 그 집도 마찬가지야. 아, 남자친구는 안씨. 아, 안씨. 엄마가 네. 주시구나. 엄마가 죄송해요. 네. 안씨. 성 순웅 안씨든 어디 안씨든 남자친구 안씨도 곧다. 곧다는 거는 성품도 곧고 착해. 너무 좋아요. 좋게 착해. 근데 이제 자기 주장. 그리고 이제 본인도 서로 간에 연애도 하고 결혼을 하는 운도 네. 조상의 합이 들고 궁합이 잘 맞으면 잘 맞는 거고 그리고 본인하고 그 친구 남자친구 살이 끼는 건 없어. 근데 올해는 남자친구 운세가 조금 얘기해주면 힘들고 좀 답답해. 남자친구요? 직장도 좀 막혀있고 올해 닭띠들이 많이 좀 지쳐있고 힘들고 안 좋은 운세야. 맞아요. 한 2년 정도 전부터 되게 좀 힘들어. 삼재가 이제 끝났을 거예요. 작년에 아, 삼재가 끝났는데 그 2년 전은 네. 묵는 삼재. 그리고 올해 이민년 호랑이하고 닭하고 또 궁합도 안 맞고 답답하게 좀 막혀있는 운세야. 그리고 본인이 전체적인 기운이 막혀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직은 답답해 있어. 그런데 운세는 바뀌어. 네. 내년은 바뀌면 내년을 조금 더 얘기하면 본인은 내년은 먹을 것도 걱정 없고 입을 것도 걱정 없어. 그러면 본인이 하는 일에서 계약이 네. 들어가는 수고. 계약이 된다는 거는 문서에 사인을 할 때가 와. 네. 사인한다는 건 본인이 지금 프리랜서이면 소식이 오는 거지. 이 일이 있는데 이제 해볼 제안. 또 이제 본인이 이제 맞는 적합한 일이 나한테 들어와. 네. 그게 계절로 치면 10월 달부터 이달부터야 본인의 운세가. 그러니까 본인이 문서도 늘고 계약도 늘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이제 10월 달 되면 대감이 움직이는 달이거든요. 네. 대감이라는 거는 영업대감, 상업대감, 몸주대감, 직성대감 그리고 이제 가을이 시작했기 때문에 남자들도 네. 원래는 가을이 제일 많, 남자의 계절이라는 말을 하잖아. 네네. 남자친구도 지금 되게 많이 힘들다는 표현이나 쓴 것도 있고 여자친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외롭고 답답한 마음 그런 건 매한가지고 둘이 마찬가지야. 근데 힘든 거는. 그리고 운세 바뀐다는 거는 내년부터는 둘 다 나쁜 운이 아니야. 좋은 운으로 치고 올라가는 수고 본인이 생각하고 계획이 있는다는 건 뭐겠어. 매매가 되고 본인 앞으로 네. 사인하는 게 보여. 그러면은 사람하고 뭐 만나서 계약이 되면 돈벌이가 괜찮게 열어지고 그리고 정리할 게 있어야 돼. 지금은 보면은. 네. 제가 지금 원래 작업실이 있는데 거기를 정리하고 내년에 이제 이사를 하고 빼고 매매하고 또 그것도 마찬가지야. 네. 그걸 정리하고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새롭게 움직이는 거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사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네. 그게 신통하세요. 그게 귀인복도 있고 본인이 네. 그게 정리되고 나서부터 귀인이 도와서 본인이 이제 도와주는 운이 들어왔어요. 이제부터 좀 괜찮아져. 고생도 좀 많이 했고 남들보다 초년에 노력도 네. 많이 했고 이제 빛을 발할 때 내 운기가 강해질 때 이런 전보로 오면 운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괜찮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럴 때가 들어왔어요. 그냥 편하게 지내는 수야. 근데 이제 사주팔자에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뭐 누구나 띠별마다 살은 다 있어. 그리고 몇 월에 태어났냐 그런 운명이도 있고. 네. 근데 손씨 자손나비는 사주팔자에 그런 뭐 역마나 화계나 도화나 네. 뭐 홍염살 인기도 먹고 살아야 돼. 인기는 작업을 같이 해서 이 사람하고 편하고 잘 되고 이쁜 작업이 나오면은 뭐, 몰라 작업 뭐 하는데 지가 작업이라는 소리가 나와 갑자기. 아 사진 찍는구나. 네. 그렇지. 그럼 작업을 하면은 당연히 좋은 사람 만나면 거기서 이름이 나야 되고 이쁘게 되면은 뭐겠어. 연달아 끈달아 또 소문나고. 그리고 본인이 네. 자, 이게 한마디로 나한테 업이거든요. 네. 예술이야. 사고 사진도 그렇고. 네. 되게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사연 되게 많잖아. 보시면은 누구나 그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 연예인들이든 자기 귀인 복이든 자기하고 뭐하고 운명이 맞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고독한 직업인 거고 외로운 직업인 거고 쓸쓸한 직업인 거고 명예를 잡느냐 돈을 잡느냐 두 마리 토끼 본인 욕심이 많으니까 다 잡고 싶다고는 하지만은 네, 다 잡고 이게 다 잡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 돈은 주면은 남자를 안 줄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반대로 남자친구 줬어 지금. 근데 지금 네. 성공은 안 줬잖아 지금. 아 맞네요. 행복은 줬잖아. 맞아요. 좋은 사람 만났어. 신이 있어. 신이 다 주진 않아. 그 대신 본인이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 네. 지금 할 수 있는 직업에서도 성공을 하면은 힘든 네. 사람들, 좋은 사람들 봉사하는 직업 또 네. 베풀면 살아나는 팔자야. 그래야지 본인 사주 팔자 업보도 풀리고 좋은 일도 생기고. 응? 그런 일이 생겨 본인한테는. 인강부야 네. 그래서 잘 될 거니까 조금 네. 힘들어도 이제부터 지금 네. 10월달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제부터 네. 풀리는 운세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막 다른 데서 이제 뭐 이런 철학관 이런 데서 사주를 보고 이래도 그런 얘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넌 참 사주가 좋다. 너 성공할 거 막 이러는데 저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맨날 뭔가 이렇게 진짜 막 막히고 막 이렇게 없어지고 이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잘 봐주시고 그것도 그렇고 또 내 운명이라는 게 네. 평범하면은 그런 게 잘 나올 수가 없어. 예술하는 사람일수록 너무 교과서적이고 평범하다는 거는 평범하고 올바르게 네. 살면은 정말 기계처럼 돼. 근데 본인이 우여곡절도 있어야 돼. 예술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사연도 있어야 되고 되게 그런 게 있어. 그러니 본인이 좀 순탄한 팔자는 아니지. 네. 이건 결혼도 늦다는 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좋은 사람은 인연 손씨 가정도 그렇고 본인 네. 지금 만나는 분도 있지만은 뭐 이별수라는 거 누구나 만나다 보면 다 와 한 번씩은 또 이제 만난 몇 얼마나 만났어요 지금은? 지금 1년 반 정도. 1년 반이면은 네. 더 만나야죠. 결혼 홍기는 아직은 아니에요. 만약에 더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치면 2년, 3년은 지나가야 돼, 원래. 3년 정도 연애를 하시고 그때 네. 가서 결혼 계획을 잡으셔도 안 늦어. 왜냐면 아직은 젊잖아. 20대 네. 후반이고 네. 아직은 결혼하기도. 그리고 남자친구도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그 친구가 30대 중반만 됐어도 서로 이제 2년, 3년이 결혼되지만 지금은 결혼 시점보다는 연애하고 서로 직장에서나 1인에서나 성공하는 네. 기로 서로 간에. 남자친구도 자기 일 찾아서 성공해야 되고 본인도 네. 본인 일에서 인정받고 돈 벌어야 되고 그렇게 직업의 운으로 바뀌는 수예요. 본인이 그리고 직업의 운이 운세가 바뀌어. 지금부터는 직업의 운이 강해져. 내 직업의 운이 강해진다는 거는 네. 내가 원하는 직업 사진하는 직업이면은 네. 내가 이름 날 일 있고 또 나한테 프리랜서지면 계약일이 들어오고 네.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이제부터 마음먹고 뜻먹은 일이 풀리는 달 이달 10월 달부터 좋은 달이야. 그래서 좋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 달 10월부터 내년까지는 좀 안정적이고 그렇죠. 29.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운이. 보상받는 기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고생도 많았고 어쩔 수 없었어. 그 고생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어. 안 가서 진작에 포기했지. 근데 또 포기하려면은 잘 안 나지더라고요. 그 일이 있죠. 좋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작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보냈던 건데 떠나가지고 또 인연이 되려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밖에 나가서 이제 빼시면 돼요. 아 네. 아 그 마이크만 빼고 나가시면 돼요. 다른 손 사람 마이크 써야 돼요. 사주에 네. 마스크 한 번만 내려봐요. 얼굴도 예쁘네. 인복도 있을 거야. 생일이 언제예요? 저 3월 2일이요. 음력? 양력이요. 양력은 2월 2일.
음력 돼지띠가 2월 사주가 좋다는 건 내가 사주를 아까 안 보고 내가 심점을 봐가지고 네. 사주는 좋다는 건 사주팔자는 좋아 네. 그러면 초년에 성공을 할수 있는 운이 있어 네. 27이면 스튜디오를 작년에 차린 거야? 네. 작년에 27에 초년 성주가 있어서 매매운이 있어서 스튜디오를 차린 건 맞아 근데 차리긴 차렸는데 생각보다 안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까먹었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도 썩었고 신경도 너무 써서 병이 났어 근데 문제는 그거 정리 아까 그랬잖아 정리하는 게 맞아 그 정리를 하면 그거 말고도 본인이 따로 손해를 봤지만은 앞으로 오래 버는 수익은 틀려 다른 데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 운세고 하나가 물고가 열리면은 귀인복이 열려서 소개 받아서 일이 계속 열려 그리고 사주팔자는 좋다는 거는 좀 기도도 하고 이런 걸 믿으면은 이런 데서 봉도 드리고 내 사주팔자를 위해서 빌고 살라는 팔자예요 그러다 보면 큰 일이 되고 잘 풀려. 그래서 본인이 이름이 나야 되고 또 외국도 문제 열렸다는 거는 나중에 본인 해외로도 나가고 비행기 자주 타고 나갈 일도 있어. 그 때라는 해운년이 있어.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고 앞으로 보면 1년, 2년 후야 그게. 그러니까 걱정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